이창원 FA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한마디의 키워드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이창원 FA는 올해는 확실히 다릅니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올해 뭐 작년과 달라진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확실히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이창원 FA님이 생각하시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주도주가 바뀐 걸까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거죠. 사실상 우리가 지난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지금 다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 전 세계에서 시장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1위였고요. 그와 견줄 수 있을 만한 게 유일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국면인 것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와 관련한 증권주들이 역시 큰 수혜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증권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증권주를 좀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올해 시장이 작년과 확실히 달라진 어떤 상승의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큰 건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네. 연초부터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 미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필요성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점진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 마무리가 될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기껏해야 0.25%포인트 범위 내에서 베이비 스텝 내외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이어질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아마 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 인지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잘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꽤나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 이유가 어제가 옵션 만기였는데 옵션 만기일 가지는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포지션에서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수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옵션 만기가 끝이 난 상황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비록 일정 부분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시장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핵심은 역시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도 2,500포인트 넘어가고 다 좋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큰 화두는 코스닥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올 1월에는 AI와 챗GPT 그리고 2월에는 전반적으로 그 2차 전지 그리고 3월에는 반도체, 4월에는 다시 제약바이오 무언가 모르게 수단매가 조금씩 이어지면서 시장이 잘 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잘 가는 와중에 증권주들도 조금씩 주가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납니다.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응당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증권사도 자기 매매에 따른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월등히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실적도 나아지고 주가와의 민감도를 감안했을 때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다는 점. 그래서 증권주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창원 FA는 시장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관련해서 증권주들 몇 개 체크해 볼게요. 예, 저는 미래셋 증권이나 키움 증권을 우선은 조금 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미래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 그리고 투자 은행 트레이딩 등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다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시가총액은 1위이고요. 그에 따라 예수부채 또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예수부채가 많다는 것은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력이 가장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이 지금처럼 우호적이라면 수익에 따른 수익 금액의 총액 자체가 가장 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수수료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 그리고 지난해 4분기가 사실상 실적의 측면에서 최근 가장 안 좋았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움직임 속에서 나타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키움증권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키움증권은 사실상 HTS가 되겠죠. 영웅문이라고 하는 HTS. 네. 거의 대다수 투자자들이 한 번 정도는 이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 매매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은 1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 아마도 이 흐름이 결코 그리고 단기적으로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고한 시장 점유율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테일과 홀세일, 그리고 아이비아 투자 운용, 그 모든 것들이 조금 전 미래에셋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성과는 다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키움증권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3월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4월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3,300포인트 역사상 최고점을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최근에 1,062포인트였는데 이 또한 시간을 두고 분명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2차전지, 제약, 바이오, 게임, 엔터 이 친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갈 것이고 실적마저 나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못 갈 이유는 결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증권주는 앞으로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과 키움증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또 거래하는 이 증권사들 잘 볼 필요가 있다. 지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증권주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 성향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올해는 확실히 다릅니다 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해 미사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이거 보셨을 텐데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두 개 종목 중에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 같은데요. 네, 키움증권을 키움이요. 네, 네 뽑아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또 증가하다 보니까 증권주로의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예탁장고도 추세적인 하락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 그리고 일평균, 그러니까 월평균 거래 대금 또 분기 평균 거래 대금이 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눈여겨볼 부분은 키움증권과 여타 다른 증권사들의 흐름이 좀 다르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연 좀 부각받을 수 상대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부동산 PF 비중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도 뉴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서서 연체율이 한 10.38%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뭐 크게 증권사들의 건전성에 영향은 뭐 제한적이겠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자기 자본은 작년 말 기준으로 좀 살펴보고 또 부동산 PF 노출된 익스포저는 올해 4월 초 기준으로 살펴보니 이제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의 평균 수치가 28.7%입니다. 근데 28.7%인데 키움증권은 28.7% 그 이하 인 상황인 거고 다른 증권사들을 보면은 그 부동산 PF 비중이 뭐 40%를 넘어가는 네. 뭐 증권사도 여럿 있는 상황인데 키움증권은 좀 낮다.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거래 금액 기준으로 마켓 쉐어 키움증권이 1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증권사와 좀 흐름도 다르고 뭐 수급도 다른데 그래서 증권사 중에 탑픽은 좀 키움증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